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정말 간단한 수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하늘을 좀 채색을, 물기를 조금 묻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쫙 하늘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바닷가고요.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한 두 사람. 울트라마린 블루를 살짝 섞으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색깔이 울트라마린 블루예요. 수채화에서 물을 약간 흥건히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약간의 반다이크 브라운. 반다이크 브라운을 적절히 섞으면 되게 어두운 회색 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반다이크 브라운을 조금만 섞게 되면 이런 식의 짙은 울트라마린 색이 만들어져요. 되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쯤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 하늘입니다. 약간 그 번지기 효과를 제가 살짝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늘이 아래 색깔이 좀 변화가 될 거예요. 세루리안 블루라는 색이 있어요. 여기 보이지 않는데 이런 색이에요, 이런 색. 이런 세루리안 블루를 약간 반다이크랑 섞어서 톤을 약간 죽여줍니다. 너무 원색, 수채화 같은 경우는 원색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주변에 이렇게 브라운 계열 색을 조금씩 타주면 한톤좀 다운이 돼 보여요. 다음에는 이제 좀 약간 수채화 전문 용지를 써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수채화 전문 용지를 쓰면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우러나지 않겠죠? 그거 100% 코튼이라서 이런 번지기 효과를 할때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잘 터치를 너무 뭉개지 않으면서 잘 쓰게 되면 나름 이런 켄트지나 도화지도 훌륭한 그런 그리기 종이가 될것 같고요. 수채화 용지가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가운데가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약간 붓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붓을 이렇게 좀 물을 좀 많이 흡수를 시킨 상태에서 제가 보여드리면요. 뭐 휴지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꽉 짜요. 꽉짠 상태에서 이런 데를 약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조금씩 닦아줍니다. 이게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굴려가면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톤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뭐 이게 뭐 어떤 기법은 아니고요. 그냥 즉흥해서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그 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얼른 마르기 전에 지금 붓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이나 유화처럼 이렇게 올리는 기법이 아니라 수채화는 이렇게 좀 번지면서 물맛이 느껴지는 그런 그 얇은 그 투명한 투명 수채화 기법이 예쁜 것 같네요. 그러면 한요 정도만 딱요 정도만 지금 바닥을 만들 거예요. 무슨 색을 할 거냐면요. 울트라마린 블루를 다시 섞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팔레트에 좀 크기를 많이 잡아서 하면 더 좋아요.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거고요. 많이 많이 섞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울트라마린 블루에다가 약간 이게 뭐냐면 올리브 그린인데요. 이런 컬러를 만들고 싶어서요. 이런 컬러. 느낌으로 딱 아시겠죠? 이러면서 살짝만 반다이크를 더 좀 섞으면 좀 짙은 이러한 컬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선은 약간 건조한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조한 느낌이 나오게. 이렇게 했다가 붓을 살짝만 바꿀게요. 이런 붓으로. 약간만 아까 만들어놨던 이런 비스무리한 컬러를 중간에 한 번의 터치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약간 건조한 터치예요, 이런 것들은. 수채화에서도 이런 건조한 터치들을 잘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은 되게 물맛을 느끼면서도 약간은 건조한 느낌이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마르면 한번더 건조한 터치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약간만 기다렸다가 다시 한 3분 정도가 지났고요. 반다이크 브라운을 한 여기쯤에 섞어서 반다이크 브라운이랑 올리브 그린을 섞습니다. 거기다가 살짝만 울트라마린 블루. 지금 거의 주된 색이 울트라마린 블루랑 반다이크 브라운이에요. 이게 거의 주된 색입니다. 이 바닷가 그림에서. 최대한 좀 붓을 건조하게 만든 상태에서 한번 쓱 밀어볼게요. 이쪽까지만 한 번만 딱더 바닥을 밀고 그 상태에서 네, 이렇게 바닥을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쯤에 뭔가를 그려보려고 자연스럽게 바닷과 하늘이 맞닿는 약간 푸른 바닷가의 그 잔잔한 그 물결을 이렇게 반짝거리는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루리안 블루를 조금 타서요. 네, 이 정도만 하고. 약간 이쪽이 어두운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살짝만 밝게 해줍니다. 가끔 이런 수정하는 기법, 이렇게 수정하는 것들은 좀 수채화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주로 아르시지나 그런 수채화 전문용지에서 쓸때참 되게 많이 쓰여요. 이런 지우기 기법. 그래서 여기가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늘이 어느 정도 말랐죠? 살짝만 톤만 더 깔고 창문 밖으로 햇볕이 들어오네요. 약간 밝아 보여요, 그림이. 이번에 물이 막 묻지 않은 상태에서 한 톤만 제가 약간만 아까 만들었던 그 반다이크 브라운이랑 울트라마린 블루를 그대로 다시 한번 그 위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채화는 건조를 하고 나면 처음에 지금 물로 색칠했던 것보다 3분의 1가량의 그 색감이 날아가요. 물과 함께.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씩 다 여러 번 해보시면은 그 마르기 전과 마르기 후에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수채화는. 그 물과 물감의 농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 전에 채색을 할때좀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아, 이 정도로 물감을 더 넣으면 말랐을 때도 이 정도 느낌이 나오겠다. 그런 것들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그런 감이 없이 그냥 막 그렸는데도 되게 잘 나올 때도 있어요. 약간 수채화는 정말 마르기 전과 마르기 후의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만 바닦아를 하고 여기쯤에 제가 요만한 붓을 가지고 아이보리 블랙 칼라만 이용해서 거의 0.3mm 정도 되는 그런 터치를 이용해서 아주 조그만하게 사람을 그려봤습니다. 여기쯤에 살짝 그림자 넣어주고요. 물가에 비치는 듯한 느낌. 아빠와 아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한번 수채화 주말이나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